오늘 웨비나 인트로를 맡게 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이상엽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10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 속 불편함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그런 가운데서도 사무실에서든 재택근무 중이시든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 시리즈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후원과 홍보를 함께 해주신 한국 사내 변호사회 그리고 인하우스 카운슬 포럼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KCAB International Friends 시리즈의 19번째 시간입니다. 그간 여러 국내외 로펌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좀더 특별한 분들을 모셔보았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책임지실 분들은 바로 최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산업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D라이트입니다. 블록체인, 그다음 AI,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분쟁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중재제도는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중요한 팁과 노하우를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본 웨비나는 듣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청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줌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Q&A 박스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이후에 있을 Q&A 세션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에 앞서서 저희 국제중재센터의 임수현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임선호 사무총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임수연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KCAB 인터내셔널의 19번째 프렌즈 시리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웨비나의 제목은 New Technology, New Disputes입니다. 제목에서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소위 디지털 대전환기에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과 관련된 법률 쟁점 및 분쟁 해결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경제의 대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망 산업들의 등장 속에서 일상에서도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요즘이죠. 어제만 해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4차 산업혁명 지표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통계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작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디지털 뉴딜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ICT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 향후 10수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법률 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나만 뒤지고 있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 쟁점들을 앞서 경험하고 고민해 본 전문가들이 그동안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연구를 해 나가면은 그 불안감이나 불확실성도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소중한 실무 경험과 전문가들로서 해안을 공유해 주실 연사들을 법무법인 딜라이트에서 모셨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을 자문하면서 신기술이 접목된 법률 문제들을 해결하는 로펌으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딜라이트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쟁점들을 콕콕 집어서 설명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기술에 관한 이번 웨비나는 대한상사중재원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제도는 신기술과 같이 새로운 분야의 분쟁 해결에는 상당히 기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들로부터 판정문을 받을 수 있고, 중재 절차 또한 법원 소송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고 신속합니다. 196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한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설중재원은 설립 시부터 해외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과 그들의 외국 상대방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공정한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본거지인 서울도 아시아의 중요한 국제중재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지털 경제로서의 대전환이라는 변화에 발맞춰 IT 강국에 위치하고 있는 상대적인 강점을 살리는 것이 우리 대한상사중재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은 중재인의 풀을 확장 유지하고 그리고 신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분쟁 당사자들의 니즈와 그 특수성에 알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을 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나은 모습으로 계속 전진할 것을 약속입니다. 오늘의 웨비나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발표자들로부터 유익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라며 인사말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임소영 사무총장님. 그럼 이제 주제 발표 진행을 위해서 법무법인 D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님께서는 IT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계약에 대해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국내외 분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김동환 변호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디라이트의 김동환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국내외 분쟁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오늘 세미나는 블록체인 분야 관련해서 기존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블록체인이 활발하게 활성화된 지 산업이 3년 반, 4년 정도 되어 왔는데요. 그간 어떤 유형의 분쟁이 주로 발생을 했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돈이 모이는 어떤 사업 포인트나 거기서 발생하는 분쟁의 포인트도 달라지고 있어서, 향후에 어떤 포인트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중재는 어떤 기능을 할수 있는지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산업 구조 혹은 이 블록체인 산업 구조의 동작 구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후에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산업을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위 이제 해외에서는 DLT라고 해서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한국말로는 분산원장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서버에 모여서 저장되어 있는 구조라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은 분산되는 형태로 각각 원본 형태로 저장되는 새로운 저장 기술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블록들이 체인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블록들이 체인 형태로 연결될 때그 연결되는 알고리즘이 서로 다른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 알고리즘을 동작시키는 주체는 어떤 서비스 운영 주체가 아니라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고 그 인센티브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비트코인이라거나 이더리움이라거나 클레이라거나 하는 가상 자산들이고요. 이런 형태의 형태를 블록체인 메인넷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메인넷 토큰 혹은 메인넷 가상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올라가는 형태로 DApp이라고 있는데요.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블록체인 메인넷이 컴퓨터의 OS라고 하면은 이 D앱은 지금은 줌이라거나 PDF라거나 뭐 PPT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D앱 생태계 안에 각각의 토큰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토큰 생태계가 이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그 메인넷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토큰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각 D앱 사업자들의 각각 토큰이 발행이 돼서 그 지금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토큰들이 이런 D앱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토큰들은 스위스에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시작해서 국제적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유틸리티형, 페이먼트형, 시큐리티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의 논의는 유틸리티형을 국한을 해서 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시큐리티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각국의 증권법에 적용을 받을 거고요. 페이먼트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불형 토큰인데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어떤 손불전자지급수단이라거나 여러 이슈들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슈가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해외마다 각국의 법령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좀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산업구조 하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분쟁 상황들을 일단은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상황은 이 가상자산 관련된 개발이라는 과정에서의 분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업 구조인데요.
해외에 현지 법인 일종의 SPC를 설립을 하고 해당 SPC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발행을 하고 그러되 실제 개발 행위는 그 리얼 엔티티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사업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이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형태를 법령상 금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보도자료들을 통해서 사실상 금지해오는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토큰을 발행할 생각들을 사업자들이 보통 하지는 않고 여러 나라들,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제 법인이든 재단이든 형태로 설립을 해서 토큰을 발행을 해왔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가상자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규제가 지금 막 정비되고 있는 되게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엔티티에서 사업을 그대로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존의 텍세이븐이라고 불려왔던 뭐 BVI든 케이만이든 세이셸이든 이런 나라들에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을 통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형태로 사업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SPC랑 실제 사업을 하는 운영 주체랑 계약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요. 보통은 개발 용역이든 마케팅 용역이든 상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든 모든 그 가상자산 발행 및 개발 그리고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행위들을 실제 법인이 하는 구조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용역 계약들이 SPC와 체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대가를 뭐 그 이제 피아츠라고 하는데 원화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상자산 뭐 SPC가 발행한 가상자산일 수도 있고 기축통화식으로 쓰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받는 방식으로 계약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쟁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왔는데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배구조를 가지는 법인이기 때문에 계약을 간략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수록 두 법인 간의 지배구조가 달라지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1호 ICO라고 사례라고 잘 알려진 보스코인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스위스 재단을 통한 토큰을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두 법인 간에 이제 이견이 발생을 해서 결국은 실제로 사업을 처음에 주도한 한국 법인이 약간 일종의 피버팅 형태로 아예 다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분쟁,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소송도 많이 소송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분쟁이 발생을 한 사례도 있고요. 이런 분쟁이 근데 어떤 또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국제 분쟁이고, 그리고 계약 자체가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용역 계약이다 보니까 토큰의 발행 권한 그리고 그 개발된 플랫폼의 소유권 이게 일반적으로 그 SPC한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어떤 지갑 얻을 그 가상자산 지갑에 보관이 되는 형태인데 그 지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좀 사전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각 지갑에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영업표지를 공통해서 사용하는데 이 영업표지는 누가 이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생되는 분쟁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토큰을 구매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관계에서 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식에서 살펴보면은 자금 조달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ICO, IEO 그리고 이제 최근에 DeFi 프로토콜을 이용한 유동성 공급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CO가 전통적인 방식인데 가상자산을 이제 구매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금 자금 조달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어떤 금융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발팀에서 공개하는 어떤 화이트 페이퍼나 옐로우 페이퍼라고 하는 어떤 서류들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 투자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나 규제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되게 많은 분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큰 케이스들을 몇 개 가지고 오면은 미국에서 주로 발생한 케이스인데 테조스라는 어떤 케이스와 이제 텔레그램에서 발행하려고 했던 가상자산 케이스를 들고 왔는데 테조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SEC에 별도로 파일링을 하지 않고 그냥 증거법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32 밀리언 달러만큼의 모집을 했어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분쟁이나 그 주체 간의 분쟁이 발생을 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그 부분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일부 투자자들이 증권법 위반이다 라는 식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관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마케팅이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서버가 미국에서 있다는 어떤 근거를 미국에서 관할이 인정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합의로 종결이 됐고요. 그 다음 케이스 같은 텔레그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익셈션 적용 이제 전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Regulation D 중에 506C 조항을 파일링해서 실제로 투자를 받았는데 C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1년 반 뒤에 SEC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Regulation Exemption에 해당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토큰을 더 이상 유통할 수 없다는 식으로 긴급조치 명령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톤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이제 투자금의 70%에 해당하는 투자금 반환을 살인에 걸쳐서 하는 걸로 종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사례들은 합의로 보통 이제 법원에서의 절차에서 합의로 종결이 됐고요. 실제로 이 계약 관계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중재로 관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금 조달 방식은 IEO라고 해서 거래소를 통한 유통입니다. ICO 같은 경우에는 팀 멤버가 그 개발팀이 구매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라면은 별도의 판매 계약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 상장을 리스팅을 해서 거래소의 물량을 푸는 방식으로 토큰을 유통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거래소라는 구조가 껴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거래소를 통한 유통이 더 인기가 있어진 이유는 어쨌든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유지하고 성장성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서 요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에서는 큰 거래소에 토큰이 상장되는 게 가격 부분에서의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거래소와의 갈등 사례가 각국에서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를 볼 수 있다는 투명성인데 실제로 거래소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서버 방식의 중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정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래소들에서 자전거래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 희망자와 매도 희망자가 각각 호가를 제출해서 가격이 연결되는 형태로 이제 거래가 중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짜의 가상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가상의 아이디에 가짜 가상 자산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서 그들끼리의 거래를 통해서 거래량을 부풀리고 거래소가 더 큰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문제가 돼서 사기, 그 거래량이 모두 이제 총 피해액이 다 사기, 총 거래량이 피해액으로 잡혀서 되게 많은 사기 금액이 형성되는 형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그 형사처벌이 있으니 당연히 그 후속 절차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업비트 관련된 사례인데 업비트 사례에서는 판결이 되게 길어서 핵심 포인트들은 무죄를 받은 케이스 그 이유는 자전거래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객들의 가상자산 계정과 업비트의 가상자산 계정을 분리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피해가 없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무죄가 인정이 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고요. 또 다른 거래소와의 이슈는 거래소 시스템이 아무래도 각각 다르고 거래소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소 시스템의 오류, 클릭을 했는데 클릭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되게 가상자산을 많이 입금해놨는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뭐 10달러에 팔려고 했는데 1달러를 입력했을 때 10배 차이가 아니라 1000배 차이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경고 알람이 오지 않았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됐고 본인이 이제 그걸 알아서 빠르게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서버에 이제 호가가 몰려 있으니까 거래가 엄청 많이 체결될 거니까 서버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취소가 안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분쟁들이 되게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거래소를 통한 분쟁, 거래소와 어떤 투자자와의 분쟁은 지금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해서 어떤 이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률이 없다 보니까 일반 민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다투는 경우가 많고 해외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련된 투자자 보호 측면의 법률이 별도로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이런 규제들이 존재를 이런 분쟁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되어 말씀을 드렸고 그 상장은 거래소에서 오롯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장 폐지 또한 거래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업비트가 이제 거래량 1위 거래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한 6월쯤에 업비트에서 24종의 가상자산을 일괄적으로 상장 폐지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불복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서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이나 상장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거를 되게 뭐 제기를 했고요. 사실상 되게 원고 입장에서는 엄청 도전적인 소송인데 실제로 가처분은 모두 기각이 됐고 지금 1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계류 중이라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 사람들이 보고 있진 않지만 이런 식의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상장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어떤 분쟁 사례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은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을 통한 거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DeFi라고 하는데 DeF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를 이제 얼만큼 이 프로토콜에 가상자산이 예치되어 있나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DeFi 프로토콜 전체에 예치되어 있는 지금 가상자산이 오늘 일자로 한 90빌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거래량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특징은 거래소는 중개자가 있고 양쪽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유동성 공급을 사람들이 하면은 상대방이 없이 그냥 그 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어떤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런 형태로 어떤 상대방이 없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그 특징이 가능하게 하게 하는 하나의 가장 큰 특성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자동 실행되는 소스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서명을 하면은 무조건 그 스마트 컨트랙트대로 자동 실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제3자와의 거래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사람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소스 코드의 허점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사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왔는데요. 사건들을 조금 이제 뽑아왔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서버에 대한 해킹 공격이 아니라 이 소스 코드의 취약점을 찾아서 여기 지금 제가 네모친 예를 들어서 이 소스 코드 다섯 줄로 알고리즘이 계획된 거랑 전혀 다르게 발생을 하게 해서 순식간에 되게 엄청 큰 금액의 손해가 전체적으로 발생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분쟁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계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를 했고요. 또 이거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기술 감사나 어떻게 보면 보험 상품은 아닌데 보험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을 또 개발을 해서 그런 식으로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분쟁 가능성이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는 이게 그냥 어떤 사인 간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고요. 이게 까보면은 단순히 소스코드의 나열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어떤 한 당사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해서 체결하는 형태에는 어느 나라든 약관에 관련된 적용을 받을 텐데 그러면은 그 중에 뭔가 설명 의무라거나 무효가 되는 조항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DeFi 프로토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된다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점점 이제 소위 언호스티드 월렛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라질 텐데 가상자산 지갑을 만들 때 지갑 주소가 누가 가지고 있는 지갑 주소인지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남아 있고요. 마찬가지로 관할 및 중복법 이슈들도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이행을 하고 있는 건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어디서 발생한 건지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노드가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는지가 사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설령 뭔가 이게 분쟁으로 절차를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결국은 그 접근할 수 있는 개인키는 저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플랫폼을 통한 어떤 중재 플랫폼이라는 것도 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 일단 가지고 왔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성에 따른 분쟁도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뜨고 있는 이제 NFT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NFT는 이제 가상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Non-Fungible Token의 약자라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대체 가능한데 이건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토큰이고, 보통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도 NFT로 많이 발행이 되고 있고, 게임상의 어떤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NFT로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작권 그리고 소유권에 관련된 이슈로 남아 있어서 NFT를 발행한다고 해서 어떤 디지털 아트에 대한 원본을 소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원본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그 NFT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따른 NFT 보유자의 권리는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요새 제가 지금 기사화되어 있듯이 NFT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관련된 NFT를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모나리자 관련된 적법한 권한 소유권도 없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NFT 발행 자체는 가능하고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손해들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분쟁 가능성도 소개를 하고자 가져왔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점점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DeFi 프로토콜이나 NFT 관련된 분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동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혜인 변호사님께서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 분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혜인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인사가 소개받은 이인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저희도 이제 15분밖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으로 AI는 거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대체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발생 가능한 분쟁의 범위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이 다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좀 유형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AI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나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글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프로그램과 뭐가 다르냐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짤 때 이제 사람이 일일이 이러한 입력을 받으면은 이러한 출력을 내라라고 알고리즘을 지정을 해줬는데, 이제 AI는 빅데이터로부터 아 이러한 입력이 들어오면 이러한 출력을 내야겠구나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학습을 하는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AI 관련 분쟁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뭘 떠올립니까? 이제 AI에 의한 인류 지배 혹은 멸망, 뭐 그래서 터미네이터, 뭐 아이로봇, 뭐 어벤져스, 뭐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간들은 항상 전쟁만 하고 안 되겠다, 인간은 지구의 적이다, 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근데 우리의 인공지능은 아직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할 거는 이런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AI의 성능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면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약 AI, 강 AI, 그다음에 초 AI. 그래서 약 AI는 이제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에 국한이 되는 거죠. 구글 알파고라던가 뭐 시리라던가 IBM 왓슨이라던가. 그리고 강 AI가 되면은
이제 정말로 저희가 보통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인지 기계인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뭐 아이언맨 자비스라던가 뭐 허의 사만다라던가 뭐 사만다 같은 경우에 심지어 사람이 사랑에 빠지기까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초어 AI는 이제 저희가 계속 공포스러워하는 뭐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이라던가 뭐 어벤져스에서 뭐 울트론 지구를 없애겠다 하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 이제 초 AI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I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분쟁과 주요 쟁점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 AI에 의한 분쟁을 얘기할 때는 그 AI의 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항상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AI는 약 AI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발생한 AI 관련 그 대표적인 분쟁 사례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는 지금 아동들이 유튜브 행위를 하면서 뭐 수익을 창출하거나 혹은 그 아이들에게 이제 상처 주는 댓글을 이제 막기 위해서 댓글을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가 좀 민머리신데 뭐 동안이셨는지라고 판단을 했는지 유튜브 AI 알고리즘이 이분을 아동이라고 판단해버려서 이제 댓글을 막아버리고 수익을 금지시켜버린 그런 참사가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기요 라이더 등급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요기요들이 라이더들이 업무를 배당하는 그 순위를 정하는데 이제 갑자기 배탈이 나서 잠깐 화장실을 좀 10분 정도를 갔다 왔다 했더니 라이더 등급이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좀 쉬었는데 등급이 내려가 있고 그런데 요기요 측은 여기에 대해서 AI가 처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라고 응대를 해서 문제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가장 현실에서 지금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건 이 사례일 텐데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내면은 과연 누구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가? 운전자인가? 혹은 제조사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거 말고도 AI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AI를 악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도 있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둑 입단 대회에서 이제 알파고 같은 그런 인공지능으로부터한테 이제 이어폰으로 훈수를 받아서 부정 입단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에 관련한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그 유형과 수는 당연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AI 관련 미래 분쟁의 유형을 좀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분쟁이라는 거는 어떤 한 당사자와 당사자 간의 이제 이견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유형을 하기가 쉬운데요. 일단 당연히 일단 AI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AI가 있다는 건 개발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개발자가 있고 그다음에 AI를 개발을 한 사람이 반드시 그 AI를 사용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또 운영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AI로부터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당사 플레이어랑 동일한데 AI 쪽에서 이제 약간 하나가 특수한 게 있다고 하면 아까 설명했던 빅데이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AI는 개발자는 AI가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설정을 할지언정 그 한 번 알고리즘이 설정되고 나면 AI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당사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제공자는 이제 누구라도 될 수 있고요. 혹은 또 뭐 특별한 제공자 없이 인터넷 등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별 발생 가능한 분쟁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AI부터 시작을 해보면 당연히 가장 일반적인 경우겠죠. AI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AI가 창작물을 만들었는데 그럼 그 창작물이 과연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터넷에 널려 있는 그런 소스를 통해서 만든 그 창작물이 과연 AI의 소유냐, 혹시 혹은 그 AI의 운영자의 소유냐, 도대체 누구의 소유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로 넘어가 보면 당연히 개발자가 뭐 음란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보안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해킹 목적의 불법적인 AI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혹은 또 개발자가 학습 알고리즘을 너무 조악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AI가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빅데이터가 주어진 빅데이터 자체가 편향되거나 뭐 음란하거나 뭐 폭력적이거나 이제 그런 자료였기 때문에 AI가 학습을 한 결과가 굉장히 삐뚤어진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또 우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빅데이터에 개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익명화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사용이 돼서 이제 빅데이터가 AI가 내놓는 결과 이런 개인 정보가 같이 포함돼서 공개가 되는 사고가 발생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운영자, 이 부분은 사실 많이들 생각을 못 하시는데요. AI를 먼저 개발을 된 AI가 당연히 계속돼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AI가 후발 AI보다 더 성능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AI 혹은 소수의 AI가 미래에는 시장을 독점을 하는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독과점에 대해 인한 폐해들은 이미 저희는 과거에서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 많이 경험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잘 만든 AI인데 AI는 멀쩡한데 그거를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이런 AI 분쟁 분석 시에는 어떻게 어떤 법리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민사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불법 행위 책임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담보 책임, 뭐 계약 채무 불이행,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상으로는 이제 AI로 인해서 혹은 AI를 뭐 이용자가 기망을 했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업무 방해가 성립을 하느냐, 혹은 뭐 형사, 그 AI가 판단 잘못해서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 그럼 이게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뭐 그 다음에 AI를 속였을 때 뭐 컴퓨터의 사용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기타 특별법으로는 뭐 대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을 이제 개발자 혹은 운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인터넷에 관련된 AI라면 정보통신망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AI가 제작한 이제 저작물 같은 경우 저작권법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는 AI 법률이 더욱더 많이 제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AI 법률로 유리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럼 대체 책임을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는 걸 분석을 해봐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유형의 분쟁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AI 판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게, 우리는 항상 과실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잘못되었어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AI가 과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 AI에게 뒤책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AI가 판단을 한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AI 판사가 과거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 음주운전 사고의 판례를 스터디를 해서 아, 이 사람은 소주 두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음주운전이 뭐 고속도로를 달렸고 그래서 그 정도면은 보통 이 빅데이터에서는 뭐 1년형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과연 이게 과중했는가? 과소했는가? 부당한가? 이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그
처벌을 받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AI에게 그럼 과연 사람보다 더 높은 주의 의무를 부과해야겠는가. 비 오는 날에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고서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은 사실 사람도 그거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율운전 AI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부과해버렸을 때 그걸 AI가 잘못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AI, 물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자율주행 차량이 사람보다 더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무조건 뭐 개발사나 운영사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AI를 그럼 그 사람들은 AI를 개발을 할 그 동기가 유발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면인식 AI가 이제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구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안면인식 쌍둥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잠금을 해제해줬다면 그게 과연 안면인식 AI가 잘못한 건가요? 이게 보안 의무를 갖다가 다 하지 못한 건가요? 또 이제 뭐 또 이제 빅데이터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야 학습할 수가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게 발생을 했을 때 AI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AI가 잘못을 입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또 AI가 발전되고 계속 우리 일상생활에 도입이 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AI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됐을 때 AI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대체 누가 잘못을 했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를 이제 정해야 돼요. 근데 일단 뭐 강 AI냐 그럼 초 AI 자체가 그럼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일단은 강 AI나 초 AI는 거의 사람에 준하기 때문에 독립한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견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머나먼 미래이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AI가 독립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장점은 민사적으로 AI가 독립한 재산을 갖기 때문에 AI니까 돈도 잘 벌겠죠. 그러면 이제 직접 손해배상도 책임도 부담을 하고 개발자나 운영자들은 좀 더 프리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은 그러면은 AI 같은 경우에는 뭐 감옥에다가 넣을 수도 없는데 이제 AI가 과연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형사 처벌에 대한 그 공포심이라던가 제재력이 굉장히 약할 텐데 어떻게 이제 형벌은 어떻게 내릴 것인가 뭐 이런 철학적인 또 고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자연인 법인 자연인처럼 인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AI는 미래에 이제 강 AI는 초 AI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AI들은 인간에 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인처럼 취급해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뭐 인간이 아니니까 법인에 준해야 된다. 혹은 또 이제 전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약 AI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도대체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만들긴 했지만은 이제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습 결과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 개발자한테 이 AI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가 시키는 게 정당한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또 운영자는 개발자가 개발을 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한 AI의 결과를 그냥 운영하는 것 뿐인데 AI를 지배와 조정할 능력이 없는데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또 이런 항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빅데이터가 이제 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AI가 잘못된 학습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는 누군가가 뚜렷한 제공자가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막대한 정보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AI 학습 결과적으로 학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도록 편향이 되어 있는지 오류가 미리 있는지를 미리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빅데이터한테 이제 책임을 묻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에서부터 책임의 검토에서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벌써 사실 15분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빠르게 한번 AI 관련해서 분쟁이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자율주행 사고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자율주행은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운전자가 보조하는 정도로만 이용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전이 가능한 그런 레벨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나눠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이들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법원 판결은 없고 교통안전국이나 경찰이 이제 판단을 내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 레벨 4짜리 구글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AI 책임이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회전 중에 이제 버스랑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교통안전국은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자율주행 AI가 버스 운전자가 일반 운전자와 달리 양보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를 고려를 하지 않았다. 불완전했다는 거죠. 그 AI 자체가. 그래서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레벨 4라서 굉장히 높은 단계의 이제 그 자율주행 AI였어요. 하지만 3개월 뒤에 있었던 레벨 2짜리 테슬라 사고에서는 AI 책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상대 트레일러의 하향 측면을 허공 인정하고 허공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주행을 해버린 경우인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거는 기술적 한계고, 그다음에 또 운전자가 레벨 2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완전히 자율주행 AI에 맡겨버린 채 영화를 시청했다는 점에서 이제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018년 3월에 이제 레벨 3짜리 우버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레벨 3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 TV를 시청했던 게 이제 많이 과실이 인정이 돼서 AI 책임이 없는 걸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또뭐이 유명한 이제 이루다 사건이죠. 그래서 20대 여성 컨셉의 AI 챗봇인데, 학습에 사용된, 기본적으로는 이게 처벌이 된 이유는 학습에 사용된 빅데이터가 거기에 그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했는데 카카오톡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아서 무단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개인정보를 인정하지 않자 그대로 노출을 시켜버려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용자들이 그 음란성 대화를 학습시키기가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루다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서비스를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재미있는 고려해볼 문제인 거죠. 또그 다음으로 이제 또 기사 작성 AI. 중국 텐센트 이제 기사 작성 AI, 신문 기사 작성을 하는 AI 프로그램이 이제 드림라이터라고 있었는데요. 2022년 1월에 이제 드림라이터가 작성한 기사가 텐센트의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무단 게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저작권법도 이제 저작물을 자연인의 창작물로 혹은 뭐 법인의 창작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I가 작성한 게 이제 자연인 창작물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된 건데, 이제 AI가 스스로 이제 기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텐센트 직원들이 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AI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고 입력을 하고 또 레이아웃도 지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 활동들이 이제 개입이 되어서 그 행위가 창작이라고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AI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도대체 어떤 노력이 있는가 보면 이제 일단 당연히 이제 AI가 도입이 되는 초기에는 이제 사례들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이제 개별 입법을 통해서 아마 해결을 할 텐데요. 그래서 그 사례로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2020년 4월에 개정이 돼서요. 자율주행 자동차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이제 보험회사는 그 책임이 있는 자, 결국에는 그 AI 제작사 혹은 운영사에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구성이 가능한 걸로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자동주행 자동차 제작사는 이제 기록 장치를 부담을 해서 누구의 결함이 있는지 밝히기 쉽도록 이제 의무를 부담을 시켰고요. 또뭐 이제 이용자 개발사들이
비윤리적인 AI를 개발하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용기 지능 개발 윤리를 제정해서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에 있어서는 이제 AI가 점점 인간을 대체하고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 법률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자연인으로서 인정하는가, 뭐 법인으로서 인정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철학적인 연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뭐 자유조물 책임이라든가 업무상 과실치사상태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일반적인 현실 지금 기존 법률 적용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그 일반 법률을 이제 회피하는 그런 경우들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혜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실생활과 관련된 사례라든지 영화에 비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혜진 변호사님께서 데이터와 개인정보 그리고 분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황혜진 변호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시작하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전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황혜진 변호사이고요. 네, 오늘은 네, 데이터와 개인정보 그리고 분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조금 지연이 돼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2월에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가명정보라는 개념도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가명처리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리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때 추가 정보는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이나 방식 또는 이제 가명정보와의 비교, 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구분이 되는데요. 익명정보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 또는 접근 가능한 정보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가명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목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러한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에 산업적, 상업적인 이용이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넓게 해석해서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한 상황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포함해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두 법인이 가지고 있는 가명정보를 가명정보를 합쳤을 때 더 시너지가 나고 더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보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이제 작업을 두 법인이 서로 이제
계획을 통해서 직접 진행을 하면 안 되고요. 정부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그 가명정보에 결합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그러한 가명정보는 그 기관 안에, 전문기관 안에서만 이제 열람할 수 있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승인을 받아서 반출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처리된 가명정보를 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먼저 가명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그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만약 추가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는 그러한 추가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개의 기관에서 그 가명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그 가명 처리된 가명 정보를 분석을 하게 된다면, 그 각각의 그 행위를 하는 행위자들이 각 접근 권한을, 그 가명 정보와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로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된 가명 정보에 대한 정보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처리 목적과 처리한 항목, 이용 내용, 제공받은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명 정보 처리 시 금지되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애초에 가명 정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 그러한 목적이 없더라도 이제 가명 정보를 처리하던 와중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이 되면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가명 정보의 이 처리 규정을 이제 위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또 재미있는 점은 가명정보는 분명히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루지만 그 가명정보는 약간 독특한 취급을 해서 개인정보, 일반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가 정보 주체 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정보 주체에게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3자 제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SNS 로그인 같은 걸 한 경우에 이 조항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가명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그것을 그 정보 주체가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알릴 수가 없죠.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개인정보의 활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자체를 파기를 해야 되는데, 가명정보 같은 경우는 그 파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업 양도를 하는 경우에 이제 양도인은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그런 통지를 해야 되는데, 가명정보인 경우는 이제 다시 또 그러면 그 개인을 알아내서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요. 유출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외에도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보 주체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 및 삭제를 청구할 수 있고,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이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조항들에도 유사한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들 역시 가명정보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가명정보 활용이 이제 법문화되기 전에 시절에 어떠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분쟁이 많이 접수되는 통로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 방통위 산하 기관으로서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누구나 이제 신청인이 되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무국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맞는지 케이스를 스크리닝 한 후에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 조사를 거쳐서 처음에는 이제 바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지 않고 합의를 좀 유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권고를 했는데 실제로 합의가 되면 거기서 사건이 종결이 되게 되고요. 거기서 만약에 종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안을 이제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양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이제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이 되고, 그러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그 조정의 내용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당사자가 불수락한 경우는 결국 조정이 불성립돼서 이제 절차가 종료되고, 계속 이제 신청인이 자기의 권리를 이제 청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사 소송을 이용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분쟁 유형들이 좀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작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는 431건의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 중에 이제 135건은 사실상 이제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건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침해 사실이 확인된 건들을 좀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례가 수집한 목적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 동의 철회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같은 경우들이 이제 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좀 다르게, 여기서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 유출 훼손 같은 것을 보면 이제 19건 정도가 있는데요. 또 소송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와 좀 다른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정보 주체가 이제 있게 되고, 그러한 정보 주체를 상대로 해서 이제 기획소송을 하는 법무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뉴스로 이제 접하는 개인정보 관련된 분쟁 유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건들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에서 5억 명의 정보 주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만 건이 이제 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려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난 적이 있었고, 아까 이제 이인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던 이룰다에 대한 피해자 집단 소송도 또한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유형 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사례는 이제 인터파크에서 2016년에 2,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 사례입니다. 이 유출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 44억 8천만 원을 과징금과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결국은 인터파크는 이것을 다투었지만 대법원에 확정이 되고, 1심에서 계류 중이던 정보 주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들이 현재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정보 주체당 10만 원 배상 판결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해커들이 인터파크를 좀 기획적으로 공격을 해서 최초에 어떤 개인에게 마치 동생 아, 지, 개인인 직원에게 마치 동생이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거기에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사진 화면 보호기를 첨부를 해서 그 이메일을 전송을 했고요. 그게 동생이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직원이 그 화면 보호기를 설치하면서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이제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건에서 결국은 뭐가 잘못되었냐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다시 좀 정돈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인 직원의 이렇게 컴퓨터에 최초에 침투를 해서 이제 중앙 서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또 다시 이제 개인정보 취급자인 직원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결국은 개인정보 파일을 찾아내고 그것을 분할하여서 유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인터파크에서 그런 그 계정의 비밀번호들을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평문으로 좀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해놨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것을 좀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취급자가 원격으로도 그 개인정보를 접속해야 될 그런 긴급한 필요가 좀 있었기 때문인지 이제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계속 그 접속 경로가 열려 있었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점들이 인터파크의 귀책 사유로 인정이 되어서 결국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정보 주차장 10만 명의 대상 환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염 정보의 처리에 대한 분쟁 사례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가시화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민단체가 이동차 3차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인데요. 이 사건은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간략히 살펴보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변 외 시민단체에서 2020년 9월에 이통사 3사를 상대로 나의 이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일체를 이제 열람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그리고 또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 정지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통사에서는 결국은 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지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도 열람하게 해달라 이런 청구를 같이 했는데요. 이 통사에서는 다 이제 미비한 답변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시민단체에서 각 이 통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먼저 LG U+ 같은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침구센터에 신고를 했고요. KT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SKT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수위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처리정지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각각의 사건들이 진행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시민단체로서는 조금 아쉬운 결정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네, 기사에서는 이제 LG유플러스가 가명정보 처리 여부를 비공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이제 종결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사의 판단이 뭐냐면 가명정보는 애초에 누군지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명정보 처리 여부를 공개하려면 가명정보를 다시 재식별을 해야 된다. 근데 재식별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재식별을 하냐. 그래서 가명정보에 대한 이제 열람권 행사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가명정보를 뜯어봐야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뜯어봐야만 내 정보가 가명 처리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가명 처리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 기록들에 따라서 내 정보가 가명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서 조금은 이제 법에 맞지 않는 어떤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KT를 상대로 지금 개인정보를 이제 가명 처리한 내역들을 다 공개하라고 하였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개인정보가 결국은 이제 가명 처리가 되기 전에는 어쨌거나 개인정보의 열람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가명정보 에 대해서만 이제 열람 청구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고요. 물러서 이제 가명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고 이제 조정안을 내렸고 KT에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조정 성립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어떤 조정 결정이 굉장히 이의가 있는 것은 우리 정보 주체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보의 가명 처리 정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의가 있는 사건이고요. 현재 SKT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이 계속해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향후에는 이제 이런 기획적인 어떤 시민단체의 그런 청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명 처리가 되었음에도 이제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한 이제 분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식별 조치를 취하면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이제 항변을 할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항변이 얼마나 유효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어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혜진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표를 맡아주실 성찬우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찬우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딜라이트의 시니어 포런 아토니로 있는 성찬우 뉴욕 변호사입니다. 참고로 진행하기 전에 좀 알려드렸던 건 저는 이제 뉴욕 변호사이고 그 한국법 전문가가 아닌 것이지만은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저는 이게 이제 KCABA International Arbitration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영어로 준비를 했는데 진행 자체도 영어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한국이 The point that I wanted to make was that Korea has the foundation to be the center of high-tech arbitration. And talk about some examples of disputes and high-tech agreements. 죄송합니다. And then I wanted to talk about why KCAB right now is not in a leadership position and how it might benchmark the shipping industry as a way to go forward. How the maritime arbitration has shifted to Asia in recent years and how that provides certain lessons for the KCAB and Seoul. So as many of you know, Korea has been in a leading position recently in the soft IP content creation area, talking about the recent Squid Games and BTS's success, as well as the Korean game industry's success in worldwide competition, which is based on the 5G and internet access that Korea has over other countries. But even more than this, Korea has certain infrastructure that gives it an opportunity to be a leader in high-tech arbitration. Samsung Electronics, SK Hynix are leaders in the memory chip areas. Korea has many blockchain centers, allowing startups to jumpstart their dreams. Songdo Free Economic Zone is the leading center of bio industry, and Hyundai Automobiles have come out with the new Ioniq 5, which is considered one of the top driverless self-driving cars. With the hardware as well as the software available, Korea and Seoul in particular could be a leader in the high-tech arbitration. Currently in the high-tech area, there are two major categories of disputes by contractual parties where arbitration is concerned. My colleagues had mentioned the various new disputes that are available, but most of the examples that were provided by them were regulatory issues and current regulatory oversight. As you know, arbitration won't be able to handle those types of matters, nor patent arbitration. But basically under licensing agreements or joint development agreements, or patent assignment agreements, you have many opportunities to provide the dispute resolution service. The types of contribution in these types of contracts, the types of disputes in these types of contracts are whether there's been proper contribution of technology support and funding by one or the other party, who owns any of the developed technology and the exploitation rights. If it's a licensing agreement, whether the proper technology has been provided
or what the scope of the license is in terms of technology, or what territory is covered, and also whether indemnification for potential breaches of third-party rights could also be disputed. In terms of the other end, is more financial investment than mergers and acquisitions. In these types of cases, a lot of the disputes are surrounding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nd technology, the technology fitness and purpose of the particular M&A. There are many cases, many contracts that we've been working on here at Deloitte, but most of them are using other jurisdictions or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s as the dispute resolution center. A lot of it, I think, is because of the concern that one party or the other's home jurisdiction is unfair to the other. And a lot of it is also, I think, there's a certain mannerism by Korean companies where they don't really exercise their market power to take advantage in the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And I think there's an opportunity that the KCAB could exploit given the development of Korea's infrastructure and the soft power in the high tech and IP. So how can the KCAB advance their agenda in being the leading arbitration center? Well, instead of looking forward, I would suggest that we kind of look back to see how a really traditional industry developed two major arbitration centers that are ongoing. And I submit to you that the shipping industry could give a benchmark for the KCAB in Seoul. In 1960, the shipping industry came up with a model contract form for their ship renting or ship charter industry. And both the London area and the New York came up with the idea that they could create specific arbitration associations to cater to their industry. As a former maritime lawyer from New York, I'd like to lead off with the 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 that's located in New York. The membership of its potential arbitrators are primarily industry members, non-private practitioners. If they are lawyers, a lot of them are in-house lawyers at shipping companies or ship insurance companies. Back in the day, their standard contract used to limit the arbitrators to strictly commercial men, meaning non-lawyers. The Society of Maritime Arbitration, they issue and publish, issuing not only to the parties, but publishes reasoned decisions that other non-parties could research and refer to. And in terms of maritime arbitration, there's very limited competition in the city. The London Maritime Arbitration Association was created even before the SMA. It's located in London. The membership is well-balanced between industry and legal members. And while it may issue and publish reasoned decisions and awards, parties may request that the association not publish the decision. In London, the London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 and the ICC are minor competitors. And I think the KCAB could look at either of the association's position on publishing reasoned decisions as a way going forward. Obviously, transparency would provide an advantage in that people who want to come to KCAB will have a reference to precedent arbitration awards so that people know what a good, well-reasoned decision may be. Now, if the parties prefer the secrecy, then having the option not to publish may be an advantage. I think this is a choice that the KCAB could make in going forward. This is just providing you with
the standard contract language. I think you can look it up in, online, so given the time, I'll pass on it. I just wanted to share with you how the maritime arbitration is increasing in Asia, looking at Singapore, Hong Kong, and UAE as examples. This data is from the law firm of Holman, Fenwick, and Willen, which is a specialized maritime law firm. Looking at the 2019 study that they did, they were noticing that the maritime arbitration cases were going up and breaking down the available data, because the 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 while they publish their awards, they don't give out the total number of awards that they issue per year. But just looking at London as a whole, including the LMAA and its competitors, you can see that Singapore and Hong Kong have many cases, much greater than Paris, which is also a very well-respected jurisdiction for dispute resolution. Now, the data on UAE is not here, but UAE is also considered a rising arbitration region for maritime. Now, why is Singapore and Hong Kong and potentially UAE seeing an increase in number of maritime cases? Well, number one is a lot of the shipping lines and ship owners are located in Asia. Most of the liner companies are based out of Singapore or Taiwan. Korea, not so much anymore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China has a great shipping line as well. So the potential for people who require maritime arbitration in the region may be greater than even a lot of the European countries. Hong Kong, Singapore, and UAE also have arbitral institutions and possible arbitrators that are experts in the area, and it's not just people who are of Hong Kong or Singaporean nationality. The availability of arbitrators is dictated by the expertise rather than nationality. And the UAE's drive is a part of the ambition of the government to take away some of that business from elsewhere and take advantage of the users that are in the Gulf region. And finally, given that the maritime industry, English is a primary language of contracts, I think the English fluency of the areas cannot be disregarded. Actually, it is a major advantage. So I would like to submit to the KCAB and Seoul that looking at the maritime industry,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Korea could do to increase the exposure of KCAB. First of all, with Korea, with its high-tech industries and professionals, it needs to involve the professionals that are non-lawyers to drive the agenda of arbitration in the KCAB. In New York and London, it was the industry rather than the legal profession that drove the creation of the institution and made it the powers that it is. The second thing is the i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must work together to promote Seoul as a high-tech and IP dispute option so that people become aware of the fairness of the KCAB in Seoul. The legal industry itself must also consider itself as part of the industry to become experts as both advocates and potential arbitrators. I mean, you must also suggest to clients that have the superior bargaining power that using arbitration and the KCAB is an advantage for the industry members here in Korea. And the English fluency and the diversity of the arbitration pool must be considered as well. Before doing the preparing the presentation, I looked at the KCAB roster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 believe it has 581 arbitrators in its database. And looking at the profession,
of the arbitrators, almost 70% identify themselves as either a lawyer or a professor. I think to promote KCAB more, there should be a diversification of the potential industry by inviting and finding more arbitrators that may be aware of the industry and not so reliant on the law, because I think part of the arbitration and its attraction is that you're not in a court per se, that reasonableness and industry standards is a big part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So that is the final suggestion that I may have. And with that, I think I should close the presentatio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for considering the topic. Yes, 네, 성 변호사님. 통찰력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몇 가지 저희에게 제안해 주신 바 저희도 저희 프랙티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정해진 시간을 좀 많이 넘긴 상황이고 지금 이제 질문이 이제 두 개가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질문만 다루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아하니 황혜진 변호사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황혜진 변호사님 대답 가능하신가요? 지금 상황이? 네, 말씀하세요. 네. 네네, 여기 그 참석자분 중에서 주신 질문 중에 개인정보 유출 시에 이제 사업자가 취해야 한 조치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뭐 사전적인 예방 조치도 중요하지만 혹시 뭐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면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그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에 이냐에 따라서 취해야 되는 조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가장 많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되고 나면 그 사실을 빠르게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요. 통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메일 문자 등이 다 서면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통지가 그 유출 사실을 파악한 시간으로부터 이제 24시간 안에 그 통지를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 그것과 별개로 자기 뭐 이메일을 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유저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일반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방통위에 또 이제 유출 사실을 신고를 하고 아니면 이제 키사에 또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키사 에서 이제 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 이제 요구하고 같이 이제 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협조를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사업자분께서 본 프레젠테이션 듣고 계신다면 뭐 그런 정보 유출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유출이 된다면 방금 황혜진 변호사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런 정보들을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저희 웨비나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한 40여 분이 끝까지 저희 웨비나를 시청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큰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님들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본 이제 이 영상은 차후 저희 유튜브에 있는 KCAB 인터내셔널 어카운트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뭐 발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발송드리는 땡큐 레터에 안내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KCAB 인터내셔널은 곧 20번째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